깊이 있는 시선으로 오늘을 바라보는 뉴스 퍼레이드 문을 엽니다. 네, 오늘의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아시안컵 준결승전에서 요르단에 0-2로 완패했습니다. 핵심 수비수 김민재의 부재로 수비진에 뚫린 구멍과 작전 실패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이 오늘 밤 10시 방영됩니다.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오늘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합니다. 정부가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지금보다 2,000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사단체들은 즉각 반발하면서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암 진단을 받고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왕세자 부부도 대외 활동을 멈춘 상태여서 왕실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 대담 오늘 밤 10시에 방영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대담에서 집권 3년차 국정운영 방향뿐 아니라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직접 입장을 밝힙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관훈 토론회에 참석해 설 연휴 전 민심 다잡기에 나섭니다. 차정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 대신 방송사와의 단독 대담을 통해 올해 국정운영 방향을 설명합니다. 신년 대담은 오늘 밤 10시 KBS 1TV에서 100분간 방영됩니다. 대담은 지난 주말 대통령실에서 사전 녹화가 진행됐는데 윤 대통령은 집권 3년차 국정운영 소회와 함께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 추진 계획, 또 따뜻한 정부를 만들겠다는 국정 기조도 밝힐 전망입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을 국민에게 두고 따뜻한 정부, 행동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해선 발생 경위를 솔직하게 설명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오전 10시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결정에 당 차원의 대응 전략이 제시될 걸로 보입니다. 왜 5천만 국민이 이재명 대표 한 사람의 기분과 눈치를 봐야 됩니까? 이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논란으로 당정이 정면 충돌 양상까지 빚었던 만큼 갈등을 어떻게 조율했을지도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가 본격적인 공천심사에 돌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부적격 대상자 29명을 확정했고 부산 경남 지역 중진 의원들에게 지역 내 험지 출마를 요구하는 등 중진 재배치에 나섰습니다. 먼저 여당의 공천 진행 상황 정민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849명의 공천 신청자 가운데 29명을 부적격 대상자로 판단했습니다. 소위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는 사면 복권 되더라도 원천 배제하기로 했는데 자녀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유죄 확정된 뒤 특별 사면된 김성태 전 의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이완영 전 의원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부적격자는 구체적으로 발표하지 않겠습니다. 공관위는 또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의원은 15%를 감점하는 페널티를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했는데 대구에서 지역구를 옮긴 주호영 의원과 민주당을 탈당해 입당한 이상민 의원도 포함됩니다. 당 약세 지역, 타당 소속, 당선 포함 지역구의 다선 의원 등은 모두 예외 없이 적용하기로. 공관위는 5선의 서병수 의원과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겐 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이른바 낙동강 벨트 출마를 요청했습니다. 서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당의 열정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고 김 의원도 긍정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민주당의 공천 스케줄은 조금 더 빠릅니다. 1차 경선 지역과 단수 추천 지역을 발표하면서 공천이 확정된 후보가 나왔습니다. 경선에서 감사를 받은 현역 의원 20%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설 이후로 미뤘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장세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1차 예비 후보자 심사 결과를 발표한 지역구는 모두 36곳입니다. 이 가운데 부산, 울산, 충청 등 민주당 험지로 꼽히는 13곳은 단수 공천 지역으로 분류됐습니다.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은 친문계로 꼽히는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서산시 태안군 역시 조한기 전 대통령 비서실 의전 비서관이 공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광주 동남갑 지역 출마를 예고했던 친문계 노영욱 전 국토부 장관은 허위 학력 기재 의혹으로 공천 배제됐습니다. 종합 점수에서 차이가 나가지고 단수가 됐습니다. 나머지 23곳은 경선이 확정됐는데 친명 비명계 맞대결이 펼쳐지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광주 동남갑에선 비명계 윤영덕 의원과 정진욱 이재명 대표 정무특보가 맞붙게 됐습니다. 대전 동구는 장철민 의원과 황인호 전 동구청장이 경쟁합니다. 공관위는 현역 하위 평가 20% 해당 의원들에 대한 통보는 설 명절 이후에 하기로 했습니다. 원팀이 돼서 승리한 후보를 도와서 선대본부장을 맡는다든가 후보를 돕겠다고 다들 맹세하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하위 평가를 받으면 경선 득표율에서 최대 30%까지 감산돼 사실상 컷오프란 해석이 나오는 만큼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나 반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4월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중진 희생론이 지금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지도부가 영남권 중진 2명에게 공개적으로 이 험지 출마를 요구를 했습니다. 네, 패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소식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 총선 승리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이 희생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이 헌신해야만 그것이 국민의힘의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불출마하지 않았습니까? 불출마가 꼭 답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게 꼭 이겨야 할 것.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이 나가주시는 것이 우리 국민의 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직접 들으셨습니다만 저렇게 이제 콕 집어서 네. 5선의 서병수, 3선의 김태호 의원에게 이 민주당 전재수 의원, 또 김두관 의원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 출마를 요청을 했습니다. 네. 중진 희생론, 이제 앞으로 계속 이게 신호탄이 돼서 계속 이렇게 요구가 이루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눈여겨보실 대목이 가장 명분 있는 두 사람을 지금 제일 먼저 선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예. 자, 영남권에서 TK가 아니라 PK부터 손을 댔습니다. 예. TK는 후순위. 네. PK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민주당이 우세를 보이는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선택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병수, 김태호 이 두 의원은 사실상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부산시의 어느 지역에도 사실 인지도가 높다. 이런 명분이 있고 또 똑같습니다. 김태호 의원 역시 경남도지사를 했던 맞아요. 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남도의 어느 지역에 가도 사실상 경남도지사를 했던 분이기 때문에 내세울 명분이 있다. 그런 명분으로서 두 사람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이제 후순위, 그러니까 TK의 가장 어려운 부분까지 아마 도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명분 있는 선택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예.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 수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김태우 의원은 고심 중인 것 같은데 어떤 선택할 거라고 보세요? 김태우 의원이 21대 때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이 그러니까. 됐단 말이에요. 이 산청, 거처, 함양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으로서는 서병수 의원하고 같이 그렇게 당장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아요. 아.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좀 고심 중이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아마 그걸 거부할 명분은 없을 거예요. 지금 당 전체 분위기가 이른바 중진 영남. 근데 이 지금 하기야 뭐 영남이라 하더라도 이 이른바 낙동강 벨트 지역은 지금 9곳 중에서 5곳이 민주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전혀 국민의힘에게는 그 양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분위기가 서병수 의원도 받아들였고 당 전체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는데
막판까지 아마 고심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방금 최교수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이른바 이 낙동강 벨트 9개 중에서 민주당 5곳, 국민의힘 4곳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어떻게 국민의힘이 좀 힘을 냈으면 한다 이런 바람일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의 그 낙동강 벨트 지역은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까? 자, 일단 국민의힘의 불리한 지역이면 맞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 지금 5곳을 빼앗겼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5곳은 20대 총선과 21대 총선 연달아서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굉장히 탄탄하게 지금 방어 전선을 구축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민주당이요? 이것은 예,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우리가 탄탄하다라고 할 수 있는 대목이 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기대를 걸 수 있는 대목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두 선거 그러니까 22년에 벌어진 대선과 그다음에 지방선거입니다. 그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대선에서는 이 부산 쪽 그러니까 서쪽 벨트 낙동강 서쪽 벨트를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우세하게 가져왔어요. 예. 또 지방선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니문 선거이긴 했지만 강서구청장을 아주 높은 격차로 뺏어왔거든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최신 효과, 즉 가장 최근에는 이 5곳마저도 국민의힘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바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뭐 양쪽이 팽팽할 때 인물을 누구를 세우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양산을 해서 경남지사 출신의 김태호, 김두관의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두 분 다 이제 경남지사를 했고 또 김두관 의원은 워낙 뭐 노무현 정부 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었고 김태호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태호 의원도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긴 한데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이제 그 이 매치가 성립이 되면 정말로 빅 매치가 될 수 있어요. 예. 아마 이제 이 부분이 아마 그 낙동강 벨트 전체의 어떤 판세도 영향이 좀 있을 겁니다. 아마 낙동강 벨트가 꼭 같이 움직이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두 사람이 성사가 되면은 매치가 그건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게 큰 그 특히 그 지역에서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낙동강 벨트를 신호탄으로 중진을 향해서 험지 출마 요구가 계속 이어지겠죠. 아까 이종근 평론가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PKL 지나서 TKS도 어떻게 이루어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죠. 일단 먼저 그 이른바 이제 국민의힘에서 양지로 지역에 출마를 한 사람들 이거는 이제 어떻게 교통 정리가 될지 이게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혼모 비서관 같은 경우도 이제 출사표를 냈다가 본인은 이제 뭐 기억 연고 때문에 냈지만 원하면 딴 데 원하시면 간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두 지역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지금 강남의 이혼모 비서관 그다음에 해운대 쪽의 주진우 비서관입니다. 이 두 사람을 왜 제가 눈여겨보냐면 바로 민주당이 공격할 수 있는 포인트 즉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시절부터 윤사단이라고 불리던 가장 최측근 검사이자 또 대통령실의 비서관으로 그대로 그 함께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 출신을 내리꽂냐 이런 프레임에 가장 들 수 있는 두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혼모 비서관의 출마 관련돼서 우려를 표명했던 그런 지금 논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혼모 비서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혼모 비서관은 사실 또 스토리도 많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중매도 섰다.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정도로 가장 최측 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프레임을 깨려면 윤석열 대통령실의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험주로 가는 그런 모양새가 있어야 상징적으로 아이고 검사를 내리꽂지 않았네라고 항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혼모 비서관이 그런 케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출마 부적격자 명단 29명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자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뇌물수수 혐의로 뭐 유죄 확정된 뒤에 특별 사면된 김성태 전 의원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사면 복권을 받아도 일단 공천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시나요? 그 뇌물수수 이제 김성태 의원이 이제 했다가 사면 복권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배제가 됐어요. 김성태 전 의원은 그래도 국민의힘 내에서 좀 쓴소리도 많이 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의원으로 평가받았었는데 물론 이제 과거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말이죠. 공천 배제가 됐어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입장은 입시나 채용이나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병역도 그렇고 국적 비리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면 일단 사면 복권이 돼도 공천 배제한다는 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제한 거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런 수는.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한동훈 위원장 오늘 이 관훈 토론에 참석을 해서요.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죠. 글쎄요. 어떤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저 자리가. 메시지를 낼까요? 일단 지금까지 원론적인 어떤 입장을 계속 표명해왔던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가 가장 뭐 주목을 받을 것 같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즉 윤석열 대통령이 사전 녹화를 했다는 그 대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방영을 합니다. 그럼 관훈 토론회가 먼저잖아요. 그럼 저는 여당 대표에게는 어느 정도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을까? 특히 예민한 부분과 관련돼서 물론 뭐 그 이 편집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그다음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김경률 비대위원이 어느 정도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 직전까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그 직전까지는 입에도 담지 아니했던 부분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급기야 대담에서 언급을 하는 지경까지 이르렀거든요. 그렇다면 관훈 토론에서 그것을 굳이 이제 곧 방영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문제를 제기하진 않을 것 같고요. 저는 보다 더 공천과 관련된 그런 방점이 찍힐 것이다. 왜냐하면 김경률 비대위원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전체적인 기류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희생을 전제로 해서 지금 공천과 관련된 휘두를 수 있는 칼의 정당성이 부여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인 측면에서 쭉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다 더 중진, 험진에게는 또는 용태론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훈 토론회에서 기자들이 그 질문 안 할까요? 김기현 여사 관련은. 아마 그 문제가 오히려 더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답을 내놓을지 지켜보도록 하죠. 저희가요 토크 진행 전에 제가 리포트 전해드릴 때 뒤에 화면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다음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요. 윤석열 정권 탄생의 이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를 향한 건지 임 위원장 발언을 먼저 듣겠습니다. 1차 공천 심사 결과 발표 명단에 들어가 있지 않는 선배 정치인분들은 후배들을 위해 길을 터줄 수 있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의 원인을 제공하신 분들 역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 위원장의 발언에 임종석 전 실장은요, 윤석열 정권 탄생 책임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 바로 반박을 했습니다. 글쎄요, 두 분이 만났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은가 봐요. 글쎄요, 뭐 며칠 전에 이재명 대표와 만났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래서 친문과 친명의 갈등 문제인데 아마 총선 이후에 주도권 같은 걸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총선도 총선입니다만 지금 임혁백 위원장 얘기가 윤석열 정권 탄생에 이제 책임 있는 자세를 취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객관적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후보였잖아요. 후보가 졌지 않습니까? 후보도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뭐 자신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한 거라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 쪽의 입장을 좀 두둔하는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지금 당이 그 내부의 친명과 비명 간의 갈등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친명과 친문 간의 갈등이 또 노출되고 이러면은 가뜩이나 뭐 준연동이 비례대표가 비판을 받으면서도 하겠다는 게 시민단체나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세력이 연대하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당내에서 근데 친명과 친문의 갈등이 이렇게 노정되면 이게 민주당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주도권 같은 거 이런 거 의식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 윤석열 정권 탄생에 책임 있는 분은 이재명 대표 포함된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포함된다고 후보가 가장 큰 책임이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말이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도 책임이 있죠. 민주화 이후에 항상 10년 주기로 이렇게 정권이 바뀌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5년 만에 바뀌었잖아요. 임종석 실장이 그건 인정했어요. 조국 사태와 부동산 때문에 이제 정권을 뺏겼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후보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친문, 친명 간의 갈등 계속 새어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각에서 이제 공관위원장의 발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친문이
공천 배제까지 이어지는 그런 뭐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이 최후 통첩이라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발언은 이미 혁신위원장이 사퇴 혁신위를 네. 접으면서 했던 얘기랑 똑같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가 지금으로부터 몇 개월 전입니까? 그러면 이제까지는 사실 교통정리가 물밑으로 됐었어야 돼요. 네. 물러나실 분 다 물러나셨어야 됐는데 지금까지도 혁신위원장이 그 발언을 한 이후 지금까지도 똑같은 이야기가 공관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예. 교통정리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물밑에 예. 협상이 안 됐다는 얘기고요. 그럼 자리를 계속 자리를 도전하겠다 친문 쪽에서 이렇게 고집을 부리고 있다라고 이제 해석이 된다면 예. 지금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은 이거예요. 즉 이제부터는 내가 이 명분으로 그러니까 최후 통첩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예. 안 물러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예.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근데 민주당이 이 발표한 1차 경선 네. 이 단수 지역에 임종석 노영민 전 실장 지역구를 포함해서 민감한 지역은 뺐습니다. 그리고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어떻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박수현 전 수석의 경우는 아마 배제하기 어려울 겁니다. 친문 이제 인사를 하더라도 예. 그 지역에서 워낙 지역구 관리를 많이 해왔고 네. 또 워낙 인지도가 높고 아마 그렇기 때문에 박수현 전 의원을 배제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개인에 따라 이 차이가 있을 거예요. 뭐 친문이라고 다 배제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상징적인 인물들 특히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나 노영민 전 비서실장 지난 정부의 비서실장을 했던 인사들 아마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마 공천에서 이제 배제하려고 할 겁니다. 아마 예, 친명계가 예.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나중에 당내 갈등으로 다른 방향으로 표출될 수가 있죠. 이제 친문 세력들이 공천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제3지대로 간다라든지 이런 네. 것들 때문에 좀 2차 경선 지역을 좀 미루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공천 관련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에는 선거제 관련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네. 대표가 결정한 준연동형 비례제 유지 민주당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추인을 받았습니다. 네. 선거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위원장의 발언 잠시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반칙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들의 표심이 또 주권의지가 왜곡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 굳이 표현해서 하면 정당방위라고나 할까? 이런 위성정당의 출연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의겸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최강욱 같은 사람이 의원이 되는 거고 자, 지금 뭐 발언 들었습니다만 이 정당이 이제 방어를 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고요. 국민의힘이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 세력이 또다시 국회에 입성할 길을 열어뒀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저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뒤늦게 결정한 지금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가장 큰 문제점을 직격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표현 다 기억하시죠? 굉장히 길게 표현했는데 결국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의 어떤 다원화된 사회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다라는 그런 그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당시에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로 입성한 사람들이 과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맞느냐 이것을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첫 번째는 다원화된 목소리, 예를 들어서 소수의 목소리를 반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수당들을 국회에 진입시켜야 된다라는 의미인데 과연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예. 혹은 뭐 최강우 의원이나 전 의원이나 예. 사실 이 두 사람이 직역 그러니까 어떤 직능 대표이거나 혹은 사회적으로 소수의 어떤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그런 목소리를 담아내지 않고 이렇게 공격적인 발언을 하는 그런 그 전사들을 양성해내는 그런 비례대표제를 굳이 지금 해야만 하느냐에 예. 대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프레임. 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야권 대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속된 송영길 전 대표가 주도하고 있는 정치검찰 해체당이나 조국 전 장관의 신당까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이것까지 또 아우를 수 있는지. 아니 근데 뭐 여기에 대해서도 아울려 아울 수 있겠는데 네. 이건 정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에 전혀 안 맞아요. 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나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비례성을 강화하면서 이제 다단계 민주주의로 가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대 거대 정당 사이에서 이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 중도 지대를 만들자는 게 준연동형 비례대표의 취지예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지금 무슨 나온 얘기가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뭐 사회민주당도 이런 예. 이른바 민주개혁 진보 연합 만들겠다, 비례 연합 정당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분들은 이 사람들은 중도 지대가 아니에요. 아하.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얘기나 민주당의 얘기처럼. 야권의 친화적인 인사들이거든요. 아. 거대 양당제를 강화하는 겁니다. 설령 당은 다르다 하더라도. 저는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 저는 이재명 대표 비판할 생각은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이, 뭡니까, 이 한동 위원장도 저는 굳이 이 세 사람 이름 거론할 거 없이, 최강욱, 뭐, 김우겸, 뭐, 이런 분 거론할 거 없이, 이 제도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금 말씀처럼 세상에 정치검찰 해체당이 어딨어요? 당의 목적이 정치검찰 해체한다? 아. 이런 당은 너무 정치적이에요. 정당이 정치적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그렇고 송영길 전 대표는 지금 구속 중이잖아요. 예. 무슨 당을 만듭니까?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냐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포함하면서 이 준연동 비례대표를 야권의 대연합으로 가자. 그걸 아무리 저 국민들이 정치를 모르는 설령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명제에 동의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거는 정말로 정치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는데 예. 저는 이 제도 자체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조국 전 장관의 2심 재판도 곧 나오잖아요. 그 예, 결과에 따라서도 뭐 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좀 네.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여야의 위성정당 창당 제3지대 위치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글쎄요. 이원욱 조응천 의원은 제3지대가 모두 모여서 통합공천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제안은 뭐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건 모르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며칠 안 됐지 않았습니까? 예. 자신들이 새로운 미래와 함께 합친다고 이야기했다가 두 사람이 갑자기 불참을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상당히 격앙됐던 걸로 전 취재를 했어요. 예. 새로운 미래 측에서 특히나 이제 김종민 의원이나 혹은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럽게 통합 공천을 이야기한다고 한들 불참 때문에 사실 이가 빠진 잔치집의 어떤 분위기의 여파가 계속 있는 새로운 미래에서 그걸 덥석받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 발언이 있는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의 어떤 반응을 보면 예. 상당히 좀 뜨악한 그런 분위기가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했냐? 어떤 의미에서는 이걸 하면서 지금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지금 개혁신당 쪽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명분을 지금 이야기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그래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치권이 급변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분히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정집에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불법 제조에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의약품 제조 기계까지 설치하고 약 3년 동안 불법 의약품 7억 원어치를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최원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정집 현관문에 열고 들어서자 입구부터 지방 가득 약품이 널려 있습니다. 방 안에는 의약품 제조 기계도 있습니다. 포장기예요? 직접 다 포장하시는 거예요, 이거? 30대 송모 씨는 부산의 한 다세대 주택을 빌려 스테로이드 제제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주사제는 중국산 원료에 포도 씨유 등을 섞어 직접 만들었고 알약은 대량으로 구입한 뒤 소분했습니다. 이렇게 만든 불법 의약품은 지난 2년 8개월 동안 SNS에서 보디빌딩 선수 등 2,200여 명에게 7억 원어치 유통됐습니다. 근육 짧은 시간에 성장하는 그거 아니에요? 이게 부작용이 뭐예요? 대당 얼마 나가요? 압수된 약품은 단백질 생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로 전문 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의사 처방 없이 투여하면 심장병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기능 장애라든지 간독성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합성 스테로이드 제제들은 전문 의약품으로 속해서 일반인들 그렇게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입니다. 식약처는 특히 불법 제제의 경우 세균 감염 위험이 있어 즉시 폐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냉입니다. 해경에 입직한 지 3년이 채 안 된 순경이 이런 선택을 해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숨진 혜경은 평소 가족에게 직장 때문에 힘들다는 말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의 한 아파트. 지난달 30일 30대 남성이 쓰러져 있는 게 발견됐습니다. 소리가 엄청 컸어요. 어떻게 떨어진 소리인데 하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떨어져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119 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이미 숨진 상태였습니다. CPR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 1호 지도도 유보를 하고 경찰한테 현장 인계하고 저희는 복귀까지 완료해요. 숨진 남성은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순경으로 3년 전 해경에 입직했습니다. 숨지기 전 부인에게는 이런 선택을 해 미안하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은 평소 가족에게 직장이 힘들다며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해경의 휴대전화 기록과 가족 등을 상대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어 했지 뭐 어떻게 볼플래시 와서 결과물을 분석하고 있어요. 좀 오해할 만한 건 몇 개 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명될 경우 감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네,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3,058명으로 19년 동안 묶여왔던 의대 입학생 수가 내년부터는 5,058명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19년 동안 닫혀있던 의대 증원의 문을 열었습니다. 2025학년도 의대 입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해 전국 의대 입학생 수는 총 5,058명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3,058명에서 65% 넘게 증가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사 수가 부족해 많은 국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늘어나는 정원은 비수도권 의대와 정원 40명 이하 미니 의대를 중심으로 배치한다는 방침입니다. 2025학년도 증원된 의대 입학생 2천 명이 의사로 배출되는 시기는 6년 뒤인 2031년. 2035년까지 5년 동안 만 명의 추가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늘어나는 의료 수요를 감안할 경우 2035년에 만 명 수준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가 붕괴될 것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설 직후 의협 회원,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한 총파업도 예고했습니다. 모든 치료가 종료된 시한부 환자의 종말을 지켜보는 의사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협을 상대로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정부가 내년도 대학 입학부터 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천 명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송영훈 변호사, 조현삼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부가 지금 2006년부터요, 19년간 이 동결됐던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거죠. 어느 지역, 의과대학 또 어느 대학에 정원을 늘려주는 건지 이럴 것까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으로 거기까지 결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해 고3이 치르는 2025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의대 정원 2천 명 늘어나게 되는데요. 예. 지역별, 대학별 정원은 아직 발표된 게 없습니다. 그 조기홍 복지부 장관은 대학별 입학 정원은 교육부의 정원 배정 절차 등을 거쳐서 추후에 발표한다고 했고요. 예. 또 정부는 지역 의대들이 이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 의무적으로 뽑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예.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일단은 지방 의대 중심으로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그 대학별 수시 모집 일정 등을 감안해 볼 때 4월쯤에 구체적으로 정해질 것이다. 이런 정도까지는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정부가 예. 일단은 의대 증원으로 지역 의료 공백 문제 해결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어떤 근거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여기에도 궁금하거든요.
의사소 부족 문제는 항상 강조되었던 부분이죠. 예. OECD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그 1,000명당 의료인의 숫자가 뒤에서 두 번째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의사 정원을 늘리면서 지역 의료를 공백을 메우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신 것 같은데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라든가 의료 수요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시니어 의사제 등을 도입을 해서 네. 지역 의료의 공백을 메우겠다는 안이신긴 한데 네. 아직 좀 더 구체화되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일각에서요. 의대 쏠림 현상이 심화될 거라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0명 정도를 올해부터 뽑는다면 서울대학교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면 좀 힘들 거, 심화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증원되는 의대 정원 2,000명은 예. 서울대 전체 이공계 모집 정원 1,775명보다도 더 많은 숫자입니다. 예. 그래서 대학 입시에 상당히 큰 영향이 예상되고요. 또 의대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지부는 의대 정원을 지방의대 중심으로 배정할 것이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지역 인재 전형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60% 이상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 인재 전형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모두 맞춰야 지원 자격이 생기는 것인데요. 예. 2028학년도부터는 중학교까지 이 예. 지역에서 맞춰야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의사 단체들이 총파업에 나선다는데 예. 정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상황인가요? 의사 단체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의대 정원 증원이 예. 어떻게 보면 질적 하락이라든가 그다음에 사실 우리 국가가 바라는 것은 지역 필수 의료에 많은 의사들이 동원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투입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파업 투쟁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이미 정부에서는 지역 필수 의사제라든가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는 지역의사제에 대한 입법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지역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질적 하락의 경우에도 이미 사전조사를 했습니다. 예. 의대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고 그 수요조사 결과보다 적은 수를 늘리는 것으로 하는 것이 지금의 정부 아니기 때문에 질적 저하도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정부와 의사단체 간의 갈등이 어떻게 또 봉합이 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 네. 이야기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다가 나체 사진 유포 등 이제 불법 출심을 당한 피해자들을 위해서 계약 무효화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불법 대부 계약 두 건을 뭐 선별해서 돕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지원에 나서게 된 건가요? 사실 지금까지 이런 고금리로 인한 피해는 형사 처벌을 한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부업법 위반이라든가 이자제한법 위반을 통해서 예. 상대방을 형사 처벌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경우였었는데요. 지금처럼 민사적으로 계약 무효에 이르게 한다면 사실 지금까지 지급을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그 이자 부분, 고금리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지원책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게 불법인 것과 동시에 뭐 1000% 뭐 네. 7000%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불법 사채 피해자가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미는 좀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엄밀히 말하면은 이제 초과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소송은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아, 예, 이번에는 예. 원금 이자 다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심지어 이제 위자료까지 지급 오히려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예. 지금 현재 대부업법과 이자 제한법상 그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 네. 이 부분을 초과하는 이자는 약정하더라도 무효이기 때문에 네. 돈을 빌린 사람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 다만 이번 소송은 금융감독원이 지원을 해서 그 원금과 이자를 전부 다 무효화하는 이제 그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고요. 이게 선례적인 결정이 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국 소비자들을 상대로 이 중국 전통 의상을 중국 한복이라면서 팔고 있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한복 공정의 일환으로 보이는데 도가 너무 지나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국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 소비자를 위해 개설한 쇼핑 사이트입니다. 패션 잡화 코너에서 버젓이 중국 한복을 팔고 있습니다. 중국 전통 의상 한풀을 한복이라며 팔고 있는 겁니다. 중국의 또 다른 온라인 쇼핑몰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중국의 것이라고 억지를 한복이 중국 의상이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한복도 중국 문화라고 우기는 억지 주장의 연장선이란 지적입니다. 서로 다른 색의 옷감을 덧대 멋을 내고 바지에 이 사폭이란 부분을 넣어 품을 넓게 만든 것은 한복의 고유 특성으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때 한복을 입은 조선족 여성을 중국 대표로 내세웠고 네티즌들은 한복은 중국 것이라고 대놓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리는 국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한국 제품을 베껴 파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We commit to invest 10 billion Korean wons within 3 years to protect IPR in Korean market. 중국 최대 포털 바이두는 3년 전부터 한복을 중국의 무형 문화유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조덕현입니다. 네,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즉위한 지 1년 5개월 만에 암 진단을 받고 공개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왕세자 부부도 대외 활동을 멈춘 상태여서 일부 왕실 일정은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자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찰스 3세 국왕이 카밀라 왕비와 함께 병원을 나섭니다. 지난달 말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받고 밝은 표정으로 퇴원했지만 How are you feeling? 열흘 뒤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영국 왕실은 국왕이 비대증 치료 중에 암을 발견해 즉시 치료를 시작했다고 알렸습니다. I'm sure he'll fight it like anyone else would, but it's a horrible shock. 왕실은 전립선 암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또 국왕이 공개 활동은 잠시 중단하지만 서류 작업과 비공개 회의 등 헌법적 역할은 계속 수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That if this lasts for a particular amount of time, that the king will find a way of reaching out from home. 앞서 지난달엔 미들턴 왕세자빈이 복부 수술을 받으면서 윌리엄 왕세자가 간병을 위해 대외 활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해리 왕자는 왕실과의 불화로 미국에 거주 중인데 국왕 병문안을 위해 곧 영국을 찾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왕세자 부부에 이어 찰스 3세 국왕까지 연달아 대외 활동을 멈추면서 영국 왕실의 노동력 부족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곧 명절인데요. 다들 가족과 함께 보낼 계획 세우고 계실 텐데요. 네. 더 이상 만날 수 없어서 그리운 가족도 있죠. 명절을 맞은 우리 주변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설 연휴를 일주일 앞둔 지난 주말 인천 가족공원에는 성묘객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드론으로 하늘에서 내려다본 공원 묘지의 모습이 새로운데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놓고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절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네, 함께하지는 못해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은데요. 요즘 또 다른 추모 공원을 찾는 사람들도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명절에는 반려견을 위한 추모하는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데요. 경북 칠곡군의 한 반려동물 추모공원입니다. 빼곡하게 반려동물과 함께한 추억이 깃든 소품들이 가득합니다. 명절을 맞아 더 생각나는 반려견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이곳에서 무지개 다리를 건넌 반려동물들을 추억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명절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오늘 큰 추위 없이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0.7도로 평년보다 4도 정도 높은데요. 한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오르며 어제보다 기온이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1cm 미만의 눈이 조금 더 내리겠고요. 중부 내륙 곳곳으로도 눈발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과 비가 그치고 바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세종, 충북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까지 농도가 짙어질 때가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이 4도, 대전과 전주 5도, 대구와 울산 7도 예상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일요일에는 제주도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